자, 오늘 해볼 게임은 니반센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니반센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됐고요. 요게 지금 8번 출구, 예, 8번 출구 같은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럼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 장치 좀 바꿀게요. 완전 일본 지하철인데? 그래픽은 진짜 별로다. 여기서 어디로 진행해야 되는 거야? 표지판? Turn back the way on one has come. Turn back the way has come. 아, 일로 가서 C1에서 C7까지 가서 돌아오는 거야. 한 바퀴 돌아오는 거네? 이 게임은? 가자. F는 다시 하는 거야. 일단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계속 열차가 지나가고. 제가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 부분 부분 그 약간 캡처하듯이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놓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계속 열차가 오고 있고, 여기 이제 금연, 표지판, 임산부, 뭐 노약자석, 그리고 여기 선 이상으로 나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저기에 8번 출구 마냥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서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식수대 있고, 그리고 벤츠가 있고. 가까이 가면 뭐라고 하네. 帰りてえよ。なんで帰宅途中に呼び出されるんだよ。 이유. 일단은 가봅시다. 패드 지원 되나? 아, 패드로 하고 싶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키마로 게임을 못 하겠어. 된다. 패드 지원 된다. 패드로 하자. 여기 공중전화 박스 있고요. 12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에 표지판. 여기도 공중전화 박스가 있고, 음료수 자판기. 기억해야 될 구간들이 되게 너무 많다. 어렵게 느껴져. 여기 이제 안내 표지판. 엄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그 외계인 있는데? 이상한 게 있으면은 돌아가, 똑같, 그 구조는 똑같아요. 이상한 거 없으면은 앞으로 가고, 이상한 거 있으면 돌아가고. 오케이, 오케이.
랄프야 창문 좀 열어주라. 미안한데 좀 덥다. 무섭다 게임이. 아니 나는 무서우면 몸에 열이 나. 나만 그래? 그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F키를 눌러야 되나? 네, F 누르면 턴백이라 나오네. 턴백. 어? 피 나온다! 턴백 턴백 턴백! 피 나와 피 나와! 식수대에서 피 나와! 바로 발견해버렸죠? 관찰력 지렸죠? 아 이거 F키를 안 해놨네. 매핑을 안 해놨어. F 눌러서. 오케이 가보자. 일단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했어. 특이사항. 두 번 맞추면 얘기 안 하는구만. 어? 이거 뭐야? 이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소화전? 소화전이었구만. 어 공중전화 박스 있고. 어 저기 끝에 외계인 그대로 있는데? 잠깐만 원래 있는 것 같고 그 처음에 시작점이 큐브 떨어졌다. 다시 돌아가. 큐브가 없었어 원래. 이런 걸 발견하면은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이상현상. 그러니까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다시 돌아가서 F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잘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제일 처음에 저기 왼쪽 기둥 보면 노란색 있죠. 거기에 뭐라 저게 C4로 적혀있나요? 왼쪽 기둥. 어 C4. 네, 그럼 많이 온 거예요. C7까지 가는 거예요. C7까지 가는 거야? 네, 형 많이 온 거예요. 어 나 많이 왔네. 네. 오케이 한 판에 깨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오케이 C5. 이게 여러분들 층수를 나타내는 거야. 8번 출구 게임 마냥. 졸라 잘하네. 기둥에 이런 게 있었나? 아 있구나. 원래 있는 거구나. 자세히 잘 봐야 돼. 애니 캐릭터 있고. 공중전화 박스. 어? 여기 2라고 적혀. 이거 빨간색으로 원래 있었나? 아, 나 왜 이렇게 헷갈리냐. 어, 글씨 거꾸로 돼 있다. 글씨 거꾸로 돼 있다. 턴백 턴백. 어, 이러다 깨겠는데 이거? 가서 오케이 C6.
표지판 이거 제대로 돼 있고. 점프 없어. 점프 같은 건 안 키움. 소화전 그대로 있고. 공중전화 박스 그대로. 키토스. 이번엔 진짜 같은데? 뭔 소리야? 원래 이런 소리가 났나? 왜 이래? 아, 무서워. 오, C7이다! C7! 여기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와, 이거 끝내면 나 진짜 최단기 클리어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 아니야? 한 판만에 끝낸다고? 관찰력 이 정도였다고? 아저씨 그대로 있고. 표지판 그대로고. 키토 맞고. 애니프사. 아, 애니프사래. 애니 포스터 있고. 별다른 특이사항 여기까지는 일단 없어. 외계인 있을 테고. 소화전 그대로. 애니 포스터 있고. 띵띵 소리 나는 거 정확하고. 열차 한번 살펴봐야겠다. 열차 살펴보지 못했어. 오케이, 열차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아, 뭐야! 다시 왔어! 실패! 아, 다시. 아, 까비. 아, C1이야. 뭐가 잘못된 거지? 아, 지도 표지판이 잘못됐었어? 이게 그러면은 이게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었단 얘기겠지? 아, 오케이.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놔야겠어. 하나의 단서.
오케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F. 오케이, C2. 방금이 제대로였어. 나 이제 알았어. 오케이. 얘도 잘 봐야 돼. 아, 기분 나쁘게 생긴 얘는 왜 있는 거야, 여기? 다음. 뭐야! 어?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뭘 놓친 거지? TSCM 이거 외우자. TSCM. 그러니까 약간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거지. 패턴을 만들어 놔야 돼. TSCM. 26. 가도 될 듯? 가자. 다음 층. 오케이, C2. 맞아, 맞아. 이상한 거 없었어. 자, 이제 제대로 확인해 봅시다. 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해요. 바로 돌아갑니다. Turn back. 3층으로 갑시다. C3로. TSCM. TSCM 맞아. 포스터 같은 건 잘 안 변할 것 같긴 한데. 이 아저씨 오른발 튕군다, 항상. 기억해. 태훈아. 아, 이거 이상하네.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야지. 반대편에는 이거 표지판 잘못돼 있네. 맞지? 어. 아니, 맞네. 맞아. 이거 여기 잘못된 거 아니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미안해. 괜히 의심병 생겨가지고. 괜히 의심병 생겨가지고.
요거 100엔짜리 맞아. 이것도 봐야 돼. 1, 2, 3, 4, 5, 6, 7, 8, 9. 별공샵. 1, 2. 이것도 외워야 돼. 위에. 2, 1. 된 것 같은데? 오케이, 넘어가자. 됐어. C4 맞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뭔가 페이크 줄 것 같긴 한데. TSM 맞고. 아저씨는 오른발 튕구고. 맞고. 위에 표지판 맞고. 지하철에 이상한 건 없고 소화전 그대로. 엄마! 어씨, 깜짝이야. 아! 다시. 자, 오케이. C5, C5. 거의 다 써. 난 걱정돼. 내가 너무 빨리 깰까봐. TSCM 맞아. 지하철 이상한 거 없어. 반대편에 이상한 것도 잘 봐야 돼. 기둥 같은 거. 나중에 페이크로 여기 지하철 지나가는 것도 나올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는 206 맞고. 소화전 남바. 100엔. 이상한 거 없어. 전혀. 아, 왠지 뭔가 불안하단 말이야. 괜찮겠지? 26로 넘어가자. 아, C6로. C6. 그렇지. 이상한 거 없었어. 금방 외우잖아. 어? 이거 지하철 커졌다! 지하철 커졌다! 맞지? 지하철 커졌어. 지하철 커졌어, 맞지?
차가 높아. 그래, 이거 아니야. 넘어가서. 자, C7이다! 드디어 C7. 지하철은 제대로 됐고, TSCM 맞고, 이거 임산부석 이거 맞고, 아저씨 오른발 튕기고 있고, 이거 맞아. 소화전 남바 백엔. 1,2,3,4,5,6,7,8,9 별공샵. 어? 이런 거 없었잖아. 이런 거 없었어. 이런 표지판 없었어. 처음 봐. 그지? 이런 광고판 없었어. 있었다고? 이게 있었다고? 내가 처음 본다고 이거를? 아, 이런 거 없었어! 아, 난 처음 봐. 이거 말도 안 돼. 내 소신대로 가. 저 구라야. 응, 아니야. 시원 아니야. 실망이라고? 왜? 자, 저 아저씨 앞에는 일본어로 써져 있는 표지판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애니 그거 있었고. 맨 끝에 저런 게 없었단 말이야. 아, 내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지? 없었지? 그니까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봤을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 나를 낚다니. 돌아가. 아니야. 확실해 이건. 아니야. 없었어. 졸라 튀는데 저걸 놓칠 리가 없음. 그렇지. 나를 믿는다. 자!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쉬워? 아니 이게 뭐가 무섭고 이게 뭐가 재밌다는 거야? 약간 그 자기만 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아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 뭐야? 나 게임 이거 29분 만에 엔딩 봤다고? 29분 만에 엔딩 봤는데 이거 맞아요? 저기 달았어. 8번 라이크 중 공포 비중 가장 늘린 편이라고. 뭐가 공포인데 대체?
트레일러나 봐보자. 뭔가 무서운 거 하나쯤 넣었을 거 아니야. 시스리 오케이. 뭘 넣었는데? 아니 뭐 외계인 보여주고 뭐야 어쩌자고 그래서. 어 저거 애니 포스터래. 애니 포스터 좀 바뀌고. 뭐냐 장난. 어? 이게 얘가 다가오네. 어, 보자. 아 장씨 진짜 씨. 개 무서워 진짜. 8번 출구보다 난이도 높고. 아니 이거 진짜 8번 출구 업그레이드 완전 된 버전이 하게 돼 있어요. 펄즈 드림 거짓된 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시죠. 그게 맞다. 아이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는 8번 출구보다 훨씬 어려워진 지하철 탈출하기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30분 만에 깬 거면은 졸라 잘하는 거 아닌가? 예예. 예. 형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이게 올 그거잖아. 모든 변수. 아 그래 근데 내가 봤던 거 큐브 그 애니 포스터 네 이마와 이 행가 나인데요 나 옆에 자벨이 나 모든 변수를 보는 건데 어? 단어 오 재미없어. 오 뭐야? 오! 오! 그리고 근데 봤던 거. 오! 뭐야? 아 아저씨가 말하는 것도 하나의 그거네. 그래 저 외계인 다가오는 거. 그리고 또 뭐 있냐? 개미를 또 써먹어? 졸라 저퀄이다 게임. 이거 여러분도 환불 받을래나?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더 잘 만들겠다. 그래픽도 이게 뭐니 이게? 엔진을 쓰려면은 언리얼 엔진은 써줘야지. 유니티 엔진으로. 장난하나 이씨. 오케이 다음 게임 펄스 드림 가시죠. 펄스 드림 좋습니다. 펄스 드림 뭐라고 쳐야 돼? FAL SE DR DR EAL
아, 펄스 드림 있다. 네, 2300원짜리 게임인데? 네, 8번 출국의 마스터피스 같은 게임입니다. 8번 출국의 마스터피스 같은 게임이다. 압궁인데? 얘는 이제 꿈으로 8번 출국의 마스터피스예요. 얘가. 오, 그래픽 좋아. 오케이. 바로 내일 해줄게. 이거 내일 해줄게, 내일.